옵트론텍인데 카메라 모듈 업체가 지금 또 보시면 주가가 대부분 굉장히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파트론이 이제 막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모습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옵트론텍 관련해서 그 모듈주 전체적인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.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. 스마트폰 카메라는 뭐 많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화소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. 요즘에 스마트폰 신규로 사실 때 이거 카메라 화질 좋아?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스마트폰이 다 상향 평준화잖아요. 뭐더 이상 나아질 게 별로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. 근데 그중에서도 카메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옵트론텍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필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삼성 전기향 필터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잘 팔리면 삼성 전기의 수혜인데 삼성 전기도 삼성 전기 내에서 모든 삼성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하청을 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옵트론텍은 삼성전자의 2차 벤더 업체다. 뭐 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기의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옵트론텍의 필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옵트론텍의 필터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쓰인다라는 관점에서 외형 성장 기대감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독자 기술 중에 AVI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오토 비주얼 인스 팩션의 약자인데 자동으로 화소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계속해서 고화소화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그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져요. 그런데 옵트론텍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이것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화소화 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는 그냥 상승 추세예요.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완만하게 21 이평선을 타고 가는 상승 추세라서 이 추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꺾이지 않고 좀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입니다.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.